Ujungkayang vanidhaya parimukhang sadding upadhapetva. So satova assa sati sato. 본문도 많이 들어둬야 됩니다. 제가자들에게는 귀도 많이 열려야 되고 본문도 많이 들어서 왜 본문 듣는 게 좀 이렇게 좀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그 책에서든 또는 뭐 또는 어디서 들어서든 그 수행이라고 하는 거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가지고 있는 견해하고 여기서 직접 스님께서 인터뷰하면서 법문하면서 지도하는 그 여기 그 입바사나 수행이 그 뭐랄까요? 그 용어도 그렇고요. 뭐 하는 방법도 그렇고요. 그게 많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를 좀 많이 바꿔줘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 들어두는 거, 귀를 많이 열리게 해서 들어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자연스러운 수행법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항상 고정되고 막 이렇게 집중하고는 수행 때문에 그걸로만 가지고 있는 그 견해나 생각 때문에 그걸 조금 이렇게 좀 뭐랄까요? 좀 갱신한다 그러나요? 뭐 아무튼 좀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수행이 자연스럽게 하는 수행을 접하는 접근하는 법이거든요. 그러려면은 법문을 많이 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그 이 가르침을 펼치는 그 법문 그 가는 길 그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많이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짧은 기간에 그렇게 법문을 막 쏟아붓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도하시는 스님들은 법문해 주는 스님들은 그러려고 하는데 여러분 앉아서 듣는 사람들은 완강히 거부하죠 또. 거부하는 사람 많습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내가 생각한 것하고 전혀 다르기 때문에 막. 근데 수행을 그렇게 집중하고 막 힘들이고 막 이렇게 싸워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도 열려 있고 넓은 이렇게 높게 포진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이 견해가 좀 바꿔줘야 될 그런 판세입니다. 추세입니다. 그런 판세입니다. 수행은 자연스럽게 해서 그 싸띠만 잘 둬서 지혜가 나면 돼요. 싸띠에 그 많은 요소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 막 집중하고 힘들게 하려는 것도 싸띠에 들어서 싸띠가 그 일을 그거를 이렇게 풀어내는 그런 또 요소가 들어있어요. 그런 힘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 사실을 모르고 수행이라 하면 그냥 무조건 좌선만이 수행이고 그냥 무조건 집중 어려워 현대성만 봐야 되고 아, 그러다가 계속 대상 쪽에다 막 포인트를 맞추고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막 늘어붙이고 막 근데 늘어붙이면 늘어붙일수록 안 보이는데는 어떻게 할 거야 여기서 이렇게 관찰하는 마음이 힘이 안 생겨요. 거기 로마만 집중력. 그 욕망 뭐 이런 것만 더 강화되지. 여기서 이 안쪽에서 이렇게 관찰하는 마음, 보는 마음 쪽에서 대상을 보는 마음, 관찰하는 수행하는 마음에서 자연스럽게만이 거기서 지혜가 생겨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것은 지금 세간에서 살아가거든요. 세간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지금 세상 세계를 세간이라고 그러는데요. 수행을 하면서부터 이제 출세간에 이제 발을 담그고 싹들이를 두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건데, 그 세간에 적용하는 마음과 세간에서 사용하는 마음과 출세간에서 수행하는 마음으로 바꿔서 사용하는 것은 전 반대의 길이에요. 근데 이 사실을 몰라. 하고 막 덤벼들기만 해. 수행이 존재를 알고 막 덤벼만 들어. 어떤 정보나 이런 뭐 기본적인 지식이 없고 그냥 덤벼들기만 해요. 밤에 그 불빛 제막 덤벼드는 불나방처럼 세간의 마음은 전부 그 욕이 들었어요. 욕, 로바, 욕망, 성취욕. 그게 없이는 안 되는 일이에요, 세간은. 그러니까 이 수행을 하면서 지혜가 남으로써 이 세간의 마음이 너무 힘들다는 걸막 그때서 안다고. 근데 지금은 일단 사띠를 모르면은 일단은 사띠 수행을 하기 전에는 그게 다 중독이 됐어, 그 마음으로. 그 욕망, 욕구. 그 욕구는 뭐또 생존 욕구라기도 하기도 하고, 존재의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막, 뭔가 자꾸 메이킹하고 만들어내고, 막, 그 성취욕, 그게 중독에 대해서 몰라요.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 수영하겠다고 덤벼드니, 어쩌면 좋냐고요. 왜냐면, 이제, 사띠는 애기 사띠고. 힘 하나도 없어, 이제 연습용. 그래서 바른 길을 가게 하고, 스윙을 바르게 둘줄 아는 법을 알려주려고 이렇게 법문을 쏟아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 어디서, 책에서도 이런 얘기는 잘 없고, 누구한테, 뭐, 스윙은 누구한테 듣긴 들었는데, 무조건 삼매만 내야 되고, 선정만 넣어야 되고, 막, 집중만 넣어야 되고, 한 대상만 봐야 되고, 막. 그게 더, 금방 하지. 세간의 마음. 그 욕망, 욕구, 욕을 더 키우는 일이란 말이에요. 강화시키는 일. 수행 목적이 뭔데요, 그래서? 그 수행 목적이 뭡니까? 왜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답변도 못 해. 그러면서도 그래. 그러면서도 막 그런단 말이에요, 막. 여기서 법문해 주고, 가르쳐 주는 사람만 입만 그냥 막, 헐어. 천장도 헐고, 혀도 헐고. 한두 번 했겠어요, 그 말. 아이고, 죽겠어요, 저도 이제. 그래서 수영을 오겠다고 수행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다고 오는 사람들 오면 저는 조금 이제 겁나요. 또 입을 또 헐어야 되니까 혀가 다려야 되고 천장이 또 헐려야 되고 헌신이 더 근데 처음 수행 시작할 때 저도 그랬는데, 뭐, 어떡할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스승님 밑에, 사도 밑에서 수행을 하는데, 처음에는 정말 모르겠더라고. 사도도 이렇게 막, 입이 헐고 혀가 닳도록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도, 알아듣지를 못하고, 내 생각이 맞고 사도 말씀 다 틀린 거야. 스승의 말은 틀리고 내 것만 맞아. 이게 그렇게 된다고요. 그 성취욕 때문에 막 그래요. 안 들어오는 거야. 그 로바, 탐심 앞에서는 아무것도 안 들어요. 그 원하는 마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원하는 마음 거의 못 부숴요. 막 철옹성이나 나발은 요새 은산철벽이라고도 할 수도 있죠. 그거 못 깨부숴. 정말 힘들어요. 근데 오직 그 깨부수는 게 사띠와 지혜. 사띠를 키워서 지혜가 나면 깨부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혀가 닳고 입천장에 부르트고 막 이렇게 법문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태가 점점 애기 사태가 자라면서 이제 힘이 조금 붙으면서 가속도를 빼주면서 힘이 좀 붙으면서 이제 일어나는 순간순간을 자꾸 이제 알아차리게 돼요. 놓치는 일이 별로 없어. 예를 들면 마음 안에서 또안 좋은 뭐 감정 또는 느낌 또는 누구 딱 보는데 정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눈앞에 떡 있어. 그럼 확 도사가 생기죠. 그런 것들을 바로 알아차리고 아, 도사는 내 것이 아니지. 단지 그냥 일어나는 것뿐이지. 그 자체대로 자생의 성품이 들어있지라고 지혜가 나는 거예요. 그런 지혜를 써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집중하지 말아야 돼. 막 한다 생각 오르지. 그게 이제 사티가 날카롭다, 예리하다. 일어나는 족족 잡아서 볼수 있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말을 할수 있어. 그러려면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사태의 힘을 길러야 돼요. 들어오는데, 알아지는데. 천지가 대상이거든요. 사태의 대상이에요. 사태의 대상이 되면 다 좋아요. 사태의 대상을 주대상으로 삼아야지, 이 뱅이, 혼이, 이거, 정해놓고 하는 것은 그 주대상, 힘들어가서, 참 힘들어가요. 사띠의 대상, 널려있는 사띠의 대상을 다 주대상 하면 좋아. 그 주대상이, 뭐, 소리도 예를 들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요즘철에 굉장히 여기서는 아주 그 사띠의 대상이 엄청납니다. 뭐, 개구리 소리, 딱따구리 소리, 뻐꾸기, 호랑이, 뭐 고양이, 여기 앞에 트랙터까지도 막. 시끄럽다 소리가 아니야. 시끄러운 대상이 아니야. 사태의 대상은 시끄럽다는 것이 아니야. 그냥 단지 대상으로 그냥 알아만 차리면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저는 현재 이 4, 5월이 제일 좋은 이유가 이런 대상이 널려 있어서 이제 주수단 그때 힘들어. 너무 바구니가 막더 커야 되는데. 근데 그 바구리도 큰 바구리 그 마음은 한량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담을 수 있어요. 그 사띠의 대상. 그렇게 넓디 넓은 게 마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무량하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얼마든지 담을 수 있거든요. 이 4, 5월에 이게 널려 있어요. 근데 오롯이 정해놓고 보는, 한 대상만 정해놓고 보는 사람들은 그 많은 대상을 다 날려버리는 꼴이에요. 그래서, 사띠가 예리하거나 날카롭지 않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첫째는 깨어있지를 못해. 그렇게 하면. 깨어있다라는 성품이 지혜거든요. 깨어있기 때문에 바로 알아챌 수가 있는 거예요. 일어나면 일어난 대로. 지금 몸에 어떤 느낌이 일어납니까? 지금 뭐 더우면 열기 같은 거. 그런 다 느낌이거든요. 그게 감각도 되고. 그런 걸 지가 저절로 알고 있어, 그냥. 힘이 좋은 사람은 항상 그 알아차림 속에 같이 있어, 그게. 다른 뭐 알고, 뭐 대상을 볼 것도 없어. 항상 그 안에 있는데 뭘. 어망의 물고기가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채워져 있는 것처럼,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건 이미 뭐예요? 사태가 예리하다, 날카롭다, 그 범위를 이제 벗어난 거죠, 이미.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알아차림의 힘을 길러서 높게 해서, 그런 일어나는 대상들을 그 안에다 담으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사띠가 예리하다, 날카롭다라는 그 능력은, 그 기능은 이제 다 마친 거야. 그게 있는 사띠. 대상과 아는 마음이 항상 함께하는 그런 사띠. 아는 마음속에 대상을 집어넣고. 세민 큰사들께서는 몸에서 일어나는 법, 마음에서 일어나는 법을 다 집어넣어야만 된다고 그랬어요.
알아차림 속에, 또는 아는 마음 속에, 또는 암 속에, 지혜 속에 다 집어넣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집어넣으면 공간성이 돼요, 이렇게. 이게 지금 공간성이죠? 지금 뻐꾸기 소리다, 뭐 무슨 소리다, 무슨 소리다, 새 소리다, 소리 다 이 안에 있죠, 지금. 자신의 마음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들이. 응? 그게 들어온 대로 알아지는 대로 그냥 하는 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따로 뭐 대상 잡을 이유가 없어. 대상을 따로 삼을 것도 없고, 따로 잡을 것도 없고, 대상을 따라갈 것도 없어. 이미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대상한테 갈 게 아니라 대상이 내게로 다가오도록 하라. 이런 말도 있잖아요, 법어 중에. 이미 와 있어. 들어와 있어. 이미. 나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어떻게 해서 딴짓 하지 마세요. 나 여기 있는데 뭘또 대상을 또 찾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몸뚱아리도, 몸뚱아리, 어떤 사람이 댓글 썼는데, 아니 뭐 썼는데 몸뚱아리라고 썼더라고. 몸도 그 자신의 마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 늘 몸만 추구하다 보니까, 마음이 지금 자신의 몸, 마음, 몸이 마음 안에 있다는 사실을 몰라. 그때 몸은 몸일까요? 마음 안에 있는 몸은 몸일까요? 이제 이게 화두라. 이게 이제 화두요. 그때는 그거는 이제 그게 이제 통찰지혜가 이제 말을 해줍니다. 그냥 대상일 뿐이에요. 대상은 뭐다 뭐다 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좋은 것도 싫은 것도 아니고 그냥 대상인데요. 이 대상, 그런 대상이라는 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버선에서는. 그거는 사실은 그게 엄표불가, 언어도단이기 때문에 대상이라고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회장님이 쓴 그 논문 쓴 무자 화두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무가 없을 무는 아니에요. 그때 대상일 뿐이다 라고 대입해서 보시면 아주 훌륭하죠. 그 무를 대상일 뿐이다. 그러니까 반야심경의 무도 그렇게 대입해서 보면 금상을 참하죠. 그러면은 뭔가 내치고 움켜쥐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내치거나 움켜쥐지 않는 그 재료에 멈춰있는 게 뭐죠? 오케이, 중도예요. 중도를 따로 찾을 필요가 없어. 중도가 그런 것들이 말로 해야 중도인가. 지혜로운 게 다 알아. 그러니 여기도 흔들리지 않고 저기도 흔들리고 이게 휩쓸리지 않고 좋으면 욱하고 좋다고 움켜쥐려고 싫으면 에이 내쳐버리고 하고 도산해버리고 그렇게 갈망을 왔다 갔다 갈팡질팡 하느니 얼마나 마음이 자유롭겠냐고. 자유롭겠냐는 거예요. 이게 지혜만이 장땡이요. 왔다야. 짱이야, 짱. 그럼 지 앞에서는 뭐가 시시 필요가 없겠죠? 당연히. 이렇게도 있으리도 않고, 저렇게도 뭐 하지도 않고. 내치기라면 그지라고 하지 않고. 대개 이제 중도로 말하면 탐도 진도 뭐 어쩌고 여있다고 그런 얘기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자유로움을 말하는 거죠. 어떤 거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걸로도 휩쓸리지 않고, 저기에도 휩쓸리지 않고. 항상 떨어뜨려져 있는 거예요. 10만 8천 리. 그 말에 선복에서 10만 8천 리라고 하네요. 10만 8천 리예요. 강 건너 불구경. 나하고 나면 상관이 없어요. 아, 큰일 났네. 오늘 해주려고 딴 걸 지금 했는데 다른 걸로 가버리네. 나 이런다고 내가.
그래서 저기, 그 부메랑 아시죠? 부메랑. 그래서 탁 부메랑 던지면 부메랑이 어디로 가요? 다시 그거 나한테 오죠? 이쪽으로 다시 오죠? 그 부메랑 가지고 이제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말은 참 많이 적용이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과 응보 이렇게도 말할 수도 있고요. 원인 결과 이렇게도 말할 수도 있고요. 빨간색 안경을 쓰고 보면 세상이 빨갛고 파란색 안경을 쓰고 보면 세상이 파랗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내 마음에 따라서 결과가 대상이 달라진다 이렇게도 할 수도 있고요. 내가 선한 마음으로서 선한 행위를 하면 결과는 반드시 선한 결과를 얻는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보는 법으로서 우리 수행에서는 보는 법, 보는 법을 갖다 적용해서 보면 아주 좋습니다. 바르게 보는 법. 그러니까 바르게 보는 법은 뭐예요? 바르게 인식하고 지각한다는 것도 되죠. 그 인식론이 존재론이다라는 말 누가 했죠? 뭐 어디 서양학자가 했나요? 그런 말은 있죠. 인식이 곧 존재다 이런 말. 그러니까 사띠나 지혜로서 바르게 보면은 존재 나라는 존재는 세워지지가 않죠. 태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잘못 보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 잘못된 견해, 싸띠 없이 아싸띠로 보면 항상 나아가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태어나면 어떻게 되죠? 반드시? 아, 왜말 못해? 죽죠? 예, 죽어요. 맞아요. 태어나면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싸띠와 지혜, 아싸띠는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돼 있는데, 싸띠, 빤냐. 싸띠나 빤냐로. 아까 아사띠 그 아사띠는 싸띠가 없음을 말하죠. 싸띠가 없다는 거는 이제 그 반대는 빤냐거든요. 지혜 또는 싸띠 지혜. 알아차림과 지혜로 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혜.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요. 이게 나지 않으면 죽을 일이 없다. 그것도 원인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법이 잘 well 또는 바르게 쌈마. 이건 추세가적인 얘기예요. 항상 보는 쪽에서 이쪽에서 안쪽에서 보는 쪽에서 싸띠나 지혜로 보면 지혜로 보면 그런 결과를 얻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싸띠 싸띠가 없이 그냥 모하 어리석음 모하를 보면은 늘 나고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도 몰라. 그 모르는 게 뭐예요? 업장이죠. 업장이 두터워서. 내가 털모자 또안 갖고 왔네. 그 털모자 막팍 눌러 쓴 것처럼 안 보여. 막 눈까지 막다 덮어씌워갖고 안 보이는 거. 나가 세워지지 않으니까 죽을 일도 없죠. 나가 태어나야 죽지. 이 몸뚱아리, 나라는 거는 이 몸과 마음이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는 법을 잘 봐야 되고, 바르게 보고, 사띠와 지혜로서 보는 법을 가지고, 그게 이제 인식이나 지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 보는 법을 부메랑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메랑에다 적용하는 보는 법은 뭐냐면, 어떻게를 말합니다. 무엇을 부메랑에다가 묶어서 던질 것인가가 아니라, 부메랑을 던지는데, 이 부메랑에 무엇을 묶어서, 무엇을 달고 던질까? 이게 말하자면, 업으로 던지든, 법으로 던지든, 이렇게 또 표현을 할 수 있지만, 보는 법으로 적용을 하면은, 어떻게가 나와야 됩니다. 이 부메랑에다가, 어떻게 던질 것인가? 뭘 달고, 이 부메랑에다 무엇을 달아매고 던질 것인가? 어떻게 던질 것인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는 법이 어떻게 볼 것인가? 이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부메랑이, 그, 사띠 없을 때, 아사띠 때는 던지면 그냥 와서, 이 던질 때는 태어난 거고, 탕 맞으면 뭐라고 볼 수 있겠어요? 수용하지 않을 수 없겠죠, 이제. 이렇게까지 말을 했는데도. 근데, 어떻게, 여기다가 처음에, 그런, 업으로 던졌을 때는 그런단 말이에요. 아사띠, 사띠 없이, 볼 때, 볼 때. 볼 때마다, 볼 때마다, 그래서 사띠를 보라고 한 이유가 그거요? 사띠 없이 볼 때는, 모아로 볼 때는, 이게 탁 던지면, 이게 업으로 던진 거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 맞고 죽고 다시 태어나고. 이게 던지는 순간 이미 죽은 거예요. 하고 또 다시 태어난 거야. 지금, 이 물병 한번 사들 보십시오. 물병 한번 봤을 때 그런 현상이 나왔어. 나고 죽었어.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보세요. 나고 죽었어. 지금, 모양 있고 색깔 있고 형체 있는 것을 보면 다 그렇게 된단 말이야. 싸대 없이 보면, 지혜 없이 보면. 그런 걸 몰라. 그게 업장이 두껍다 그러면. 자, 그래서, 그 부메랑에다 던져. 그런, 싸대 없이 보는 그 지각, 인식을 갖다가, 뭘 처음에? 묻는 싸대를 달아밀고 던져야 돼요. 여기서는 그렇습니다. 이 수행법에서는. 그 부메랑에 처음에 묻는 싸띠 물어주세요. 지금 내가 뭘 알고 있는가. 우리가 설거지하면서 또는 방청소하면서 또는 직장에서 타자 치면서 지금 타자 없죠? 참. 아유 내가 완전히 986이야. 386. 986이야 386. 하여튼, 뭐, 컴퓨터, 이렇게 하면서, 또는 뭐, 커피 타면서, 그렇게, 그때마다 물어주란 말이에요. 커피 맡으면서, 향기 좋네라고만 하지 말고, 커피 향 참 좋네라고 하지 말고, 그때 향기 좋네라고 하면 이미 끝난 거야. 이미 태어나고 죽었어. 나고 죽었어. 그냥 대상이구나. 그냥 느낌이구나. 그냥 막 감각이구나.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다시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승사자한테 끌려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게 물어준단 말이에요. 이게, 이 묻는 사태는 제과자들이 직장인들에게 아주 효과적이죠. 우리 진짜 그렇게 많이 하고 있나? 요새 좀, 편하게 지냈습니다.
항일했다고? 저런. 그럼 불방에 갖다 불러다 써야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문눈사띠 다음에 뭐죠? 두눈사띠, 애기사띠. 이게 문눈사띠나 두눈사띠 다 애기사띠예요. 이게 지금 보는 법을 바르게 하는 거고 지금 보는 힘을 길러가는 과정이에요. 보는 힘. 보는 힘이 있어요. 안쪽에서 보는 힘이 좋아야 안 끌려가죠. 저승사자한테. 저런 빠냐띠 가짜한테 안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 말은 바로 자신의 욕망. 아, 번뇌한테 안 끌려간다는 얘기예요. 그 번뇌도 누구의 번뇌예요? 그 대상들의 번뇌입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 보고 굉장히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이 딱 나타났단 말이에요. 좋아하는 것도 자기 자신의 마음, 좋아하는 로바고, 싫어하는 것도 자기의 자신의 도사잖아요. 싫어하는 마음. 그 상대가 어, 나 좋아하고 나 좋아하는 마음이다. 나 싫어하는 마음. 그런 얘기는 안 해. 본인의 마음이 그렇지. 그래서 이제 문눈사띠 하면 두눈사띠 아장아장 한 발음 한 걸음 일어나면 일어난 대로 알아차리고 들어온 대로 알아지는 대로 알아차리고 가만히 있으면 대상 다 들어오거든요. 내가 대상한테 갈 필요가 없어요. 들어오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 근데 배나 나는 꼭 배만 보겠다 코만 보겠다는 사람한테는 이게 안 통해. 이 말은 안 돼. 지금 완전히 마음을 확 열어놓고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사람들한테 해당이 돼요. 근데 이게 더 사티가 더 빨리빨리 발전이 돼요. 발달이 돼요. 갖고 날카롭고 예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아장아장 걷는 두눈 사티 다음에 뭐죠? 인사티. 이제 여기다가 앉히는 사티. 도망가지 않도록. 여기가 있으면 자꾸 있는 사티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있는 사티. 물병 보는데도 있는 사태를 봐. 그래야만이 어떻게 되겠어요? 나고 죽는 일이 없겠죠? 나가 안 세워지니까. 나가 안 태어나니까. 죽을 일도 없어. 근데 그 사태 속에 그게 들어있어. 그 힘에. 이때는 지금 두 단계 지났죠? 그, 문눈사띠, 두눈사띠를 지나서 이제 있는 사띠이기 때문에 좀 힘이 좀 좋아졌단 말이에요. 일단은 마음이 도망가지 않는 사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띠라는 건 자꾸 이렇게 뭔가 만들어내고 형성되어지는 거를 못하게 하는 일이 들어있거든요. 태어나는 일도 못하게 하고, 죽는 일도 못하게 하고, 쉽게 말하면.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게 만들어내거나, 이게 메이킹, 그런 일을 못하게 돼. 못하게 하는 그런 성품이 들어있습니다. 성질이. 그래서 이제 있는 사태로 보게 볼 때는 늘 그 대상을 그 안에다 이렇게 들여놓고, 소리 같으면 다양한 소리를 안에다가 지금, 아까, 이렇게 큰 어망 안에 그 물고기 집어넣듯이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어망 안에 들여있는 물고기는 꼼짝을 못해요. 못하잖아. 이제 뭐, 죽은 목숨이잖아요. 그 물고기. 큰 원양어선 같은 데서 물고기 잡으면 바로 냉동실에 집어넣죠? 그 얼음 속에다가. 그 신세란 말이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번뇌가 날뛰는, 번뇌가 좋아하고만 난리를 치고 이쪽, 좋으면 혹하고 싫으면 내치고 하는 게 이제 그게 못하는 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 이 아는 마음 안에다가 그 안에 들어와 있으면 대상들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그 대상이 뭐예요? 물고기라는 게 번뇌를 말하는 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도 있지만 번뇌가 힘을 못 써. 얌전해진단 말이에요. 곧 냉동실에 들어가는데 지가 어디다 힘을 쓰겠어.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번뇌가 놔두지 않으니까 사티를 더 정갈하고 정교하게 될 수 있겠죠. 더 힘을 길러낼 수가 있잖아요. 가한테 시달리지 않으니까 그야말로 사티에 두는 거에 매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더 가속도가 더 나.
그래서 이제 대상과 아는 마음이 함께해서 또 그 아는 마음을 그 아는 마음을 대상으로 해. 그게 아는 마음 다시 아는 마음이에요. 이때 아주 굉장한 힘이 셉니다. 이제 이때 힘이 세다는 것은 더 부드럽고 더 번뇌한테 시달리지 않고 부드럽고 더 높게 보고 더 깨어 있고 더 마음은 더 순수하고 깨끗하고 청정하고 투명하고 그런 쪽이에요. 그 투명하고 순수하고 깨끗한 데서 본인이 잘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본인은 뭐 먹고 살죠? 일례사는? 마냥띠를 먹고 살잖아. 가짜. 근데 그 깨끗하고 청정하고 투명한 건 뭐죠? 빠라마타이기 때문에. 우페카 중에서도 아주 빠라마타 우페카거든요. 그 안에서 본인이 남아있을 수가 없어. 조차. 번뇌도, 그러니까 번뇌도 번뇌를 먹고 사는데, 말하자면. 근데 그것은 번뇌가 잘할 수가 없네. 씨앗조차도 없어. 씨조차도 없어. 그래서, 그런, 그래서 아는 마음 다시 아는 마음이, 아는, 그 아는 마음의 대상을 아는 마음이라고, 그 대상 아는 마음이라고. 그러다가 그것이 가속도가 난단 말이에요. 그 깨끗하고 청정하고 투명한 아주 순수한 자연적인 성품으로서의 그 쭉 가속도를 빼줄 때 그때 지켜보는 마음이 딱 뒤에서 이제 빵긋이 웃고 있어요. 나 여기 있습니다. 나 여기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대상들을 내 손바닥 위에 놔뒀습니다. 이게 무슨 손바닥이라고 그랬죠? 지난번에? 그래, 부처님 손바닥. 그러면 지켜보는 마음이 뭐, 무슨 급이에요? 지혜급. 그래서 오력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띠사마디, 유리야, 신심, 지혜. 이게 지혜 안에 네 가지가 들어있어 있겠다. 여기다 올려놓으십시오. 올려놓으세요, 좀. 뭐 좀 갖다 놓으세요. 예. 그래서, 이게 상생이야. 상생의 손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포항에 호미국 가면 이게 있잖아요. 그 상생이라는 말도 참 좋아요. 좋습니다. 근데 자꾸 의미 쪽으로, 그 상생이라는 의미만, 그, 추구하지 마시고요. 다른 동요가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저는 그 상생을 함께 따르라고도 저는 볼 수 있습니다. 함께 따르 또는 평정 또는 중도 이런 걸로도 많이 접근해서 볼 수 있습니다. 뭐 한국에서는 뭐 서로 의존적인 관계 연기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상생의 관계는 그 이전에 어떤 것들이 있겠어요? 그 이분법적인 것이 그 선이 없어져야 되죠? 무경계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그걸 선불교에서는 회통이라고 합니다. 터져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시비비하고 가름짓는 것이 터지는 것이 평정한 삼국이 통이라는 것이 평정이잖아요. 삼국을 어디 어느 나라가 통일시켰죠? 신라가 했잖아요, 여기 경주. 여러분들, 그,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사살하시면 거기서 살아요. 그게 상생이 있어요, 항상. 저는 항상 그 상생하고 있어요. 그 자리에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저는 어디가 따로 상생이라고 말 필요 없어요. 내가 거기서 지금 살고 있으니까, 머물고 있으니까. 중도에 머문다는 게 그런 뜻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선불교에서는 원통이다. 회통했다. 이거죠? 하나로 통합했다. 원통. 또는 많이 있죠. 화쟁. 또는 정화. 그
그 법륜스님 하는 게 뭐죠? 정토. 정토라고도 하기도 하고. 다 그런 그 동의어들이에요. 그다음 어디까지 했죠? 있는 사태까지 했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지켜보는까지 했죠. 그다음에 이제 되는 사태. 되는 사태는 뭐냐면요. 아, 지가 그냥 저쪽 일을 해. 사띠가. 저그 세미나에서 경험했어요. 그 경행대로 걸어가고 있는데. 항상 수행하고 마음을 알아서 믿는 사람한테 그런, 보상이 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원인 결과에서 틀리죠. 그렇지 않겠어요? 항상 마음 보고 있는, 알아서 믿는 사람. 있는 사태에서는 항상 그런, 대가가 보상이 오죠. 복이 오죠. 복덕. 경영대로 걸어가고 있는데, 법당 가려고요. 항상 저는 경영대만 이게 발만 대면, 아니, 저는 도어 방에서 도어 문만 열면 밭바닥이 너무, 세미나는 그 타이룩 바닥이잖아요. 너무 차잖아요. 사띠를 안둘 수가 없어. 저절로 가버려, 사띠가. 이 발바닥 그 대상으로. 너무 차기 때문에. 그래서 천천히 그 알아서 먹어요 하니까 항상 저는 걸을 때는 사띠가 발바닥에 달라붙어 있어요. 도망가지를 않아요. 저는 그 덕을 참 많이 봤네요. 있는 사띠가 도망가지 않는 사띠 다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도구나 거기서는 다 맨발로 다니잖아요. 발바닥. 그래서 그렇게 쪼개서 저 이제 그 경행인데 나무판인데 걸어가고 있는데 당연히 사들이 이제 있죠. 지금 발바닥에. 그래서 그러면서도 또 마음은 마음대로 지금 또 알아채림을 한다고도 볼 수도 있죠. 이게 사띠도 이 발바닥에 느낌도 뭐 마음이 아닌 거지 뭐. 그런데 직접 사띠가 지가 와가지고 마음에서 사띠가 사띠를 지가 저절로 하는 거야. 너무나도 분명하게. 아, 그러니까 알죠. 분명하고 뚜렷하니까. 이거는 거짓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체험은 거짓말 못해요. 그래서 체험으로 이렇게 말을 하면 딱 알아들어요. 이미 체험에 그 체험을 경험을 한 사람들은. 저기 책 보고는 말인지 체험으로는 말이 금방 알아요. 그 정도로 체험은 거짓이 안 됩니다. 그 자체가 체험 자체가 정직이에요. 그리고 너무나도 명징하고 분명하고. 지가 마음에서 막 지가 싸들이 해요 막. 이게 뭐야? 너무 놀래요. 처음 경험을 하는 거라.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사띠,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래서 이게 자동 사띠구나. 지가 저절로 자동으로 하는 거야. 자동 사띠구나. 그게 가속도가 나면 그래요. 그냥은 안 돼. 이미 촉한 사람은 항상 그 알고 있음. 알아차림이 있는 사람, 가속도가 난 사람들한테 그게 자동으로 돼요. 그게 되는 사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꾸 돼요. 지가 또 되고. 지가 저절로 돼. 그게 이제 그때 법이란다.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인 큰사님께서는 그게 담마비와 비아 와다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법이 제한을 지가한다. 그때 내가 보는 것도 내가 보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뭔가 행위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 내가라는 것이 이제 조금 물러집니다. 그동안에는 내가 보고 내가 하고 뭐 내가 어쩌고 했는데 그다음에 또뭐 눈이 보고 뭐가 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마음이 싸띠가 하는구나. 그것은 내가 지가 싸띠를 지가 했는데 그동안 우리는 그 자동 싸띠를 보면서 비로소 노력하는 알아차림, 애쓰는 알아차림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동안에 이전에 했던 것들은 애쓰는 나라 지름이야. 그래도 그게 응? 노력하는 나라 지름이고 저절로 하는 걸 봐야 그걸 알수 있단 말이야. 야는 내가 쓰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아. 그야말로 내추럴이죠. 내추럴. 네이처. 붓다 네이처. 네이처. 내추럴. 그게 자연적인 성품이란 말이야. 거기는 전혀 붙잡기나 쌍카라가 들어가 있지 않는, 내치거나 움켜쥐지 않은 그런 것들이 없는, 그야말로 내추럴. 깨끗하고, 순수하고. 그게 말하자면, 우리 선불교에서는 법성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법이 제할 일을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법성. 법의 성품. 법계의 그런 성품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수 있죠? 이거는 사띠 갖고 얘기했지만, 이제 지혜가 이랬더니 그게 뭐라고 할수 있겠어요? 불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에게도 불성이 있느냐? 그게 아니고. 그 지혜가 불성을 이랬을 때 한번. 어떤 경이로움이 생겨날까요? 어떤 삐뚤기가 일어날까요? 그게 법률이라고 할수 있겠죠? 근데 있어요. 알미 알미를 대상으로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혜가 지혜를 대상으로 한다. 사도 꽤 많이 말씀하셨죠? 지혜가 지혜를 대상으로 할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어떤 불성의 힘을? 경험할 것인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근데 저는 그걸 설명할 수가 없고, 손에다 여러분들에게 쥐어줄 수가 없어서, 그냥 말 못하고요. 직접 여러분들이, 그 힘을 길러서, 사띠의 힘, 보는 힘을 길러서, 그걸 한번 직접 체득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지혜가 나야 돼요. 그 다음에, 그때 두뇌사띠. 그 다음에 이제 아는 사띠. 두뇌사띠보다 더 부드럽고 깨끗해서 더 힘이, 여기서는 이제 부드럽고 깨끗하고 청정하고, 순수하고 하는 것 쪽이 힘이 있다고 그래요. 이게 낄레사가 반대로, 그거는 낄레사가 없는 거잖아요. 낄레사, nothing. 그렇기 때문에 그게 힘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세간의 마음은 다르겠죠? 이 반대겠죠? 욕이 들어있어가지고, 욕망. 그쪽의 힘은 포스라고 한다면, 이쪽에 부드럽고 아주 깨끗하고 청량한 힘은 파워라고 할수 있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포스는 무력이라고도 하죠. 근데 여기서는 파워는 정신적인 어떤 힘, 에너지, 이런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는 사띠 알면 돼요 그냥 알면 된 것이다라는 법어가 있거든요 알면 돼요 그럼 이미 다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 결과 어디에 앉아 있을까요 그 결과 알면 돼요 알면 그냥 평정합니다 평정 그러니까 경계가 무너지고 뭐 그런 거겠지 이분법이 무너지고 희론이 사라지고 뭐 기타 또 등등등 많이 있어요 이제 그 여러분들이 그 법의 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힘 있는 게 앎을 놓치지 않는 사태 그게 금방 앎이 앎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앎을 놓치지 않는 사띠입니다. 이거 정말 표현하기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지혜가 나서 거기까지 가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분명히 체험이 돼요. 그거는 보는 쪽에서 앎으로 볼 때, 부메랑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부메랑 이따 쓸게요.
사도께서는 대상이란 무엇이라고 그랬죠? 오케이. 그러면 이쪽에서, 보는 쪽에서, 있는 쪽에서, 뭐가, 뭘로 봐야 되겠어요? 알무로. 알무로 보는 것이 알무로 던진단 말이에요. 부메랑을. 그러니까 투사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게 가장 보는 법이 바른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삼마디티 뭐 그보다도 더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쪽보다도 여기는 이제 그 통찰제하고 뭐 도가제 이런 쪽으로도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알미라는 게 지혜도 다양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아산들도 그 지혜를 말하는데요. 다 특성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짜리프다 존자는 그래서 지혜의 제일, 뭐, 목갈라의 존자는 신통의 제일, 누구는 뭐 지혜의 제일, 뭐, 아라한들에게 그런 특성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쪽에서, 안쪽에서 지혜를 투사하니까, 던지니까, 부메랑을 던지니까, 어떻게, 알무로, 어떻게, 아까 어떻게라고 그러죠? 알무로 던지니까, 알만테 되돌아와서 알만테 맞아. 그게 최고의 뭐예요? 그 최고의 복득입니다. 아까 업으로 던졌을 때 업으로 맞는 거는 그거는 최악이겠죠? 그건 저승사자에 끌려간 거니까. 이미 나고 죽고 나고 죽고 윤회의 그런 그 휴전판이니까. 근데 이게 던지는 순간에 이거는 지금 말로 표현하니까 던지니까 여러분들이 던진다 그러니까 부메랑 회복 던져서 아 돌아오는 것까지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그게 시간적인 개념이 없어. 한번 그냥 탁 그냥 맞은 거야. 탁 맞은 거야. 그냥. 툭 탁 툭 탁. 이거야 이거. 이거. 이게 찰나지가 아니야. 찰나생 찰나미란 말이 그 말이거든요. 이게 업도 이거고 법도 이거고 공덕도 이거고 공덕을 까먹는 것도 이거고 내가 태어나고 죽는 것도 이거고 내가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것도 이거고. 그래서 마음이라는 게 뭐, 번개보다 더 빠르고, 무엇보다 더 빠르다고, 그런다잖아요. 그 사이가 없어. 이거의 사이가 어디 있어? 이게 일어난 겁니까? 사라진 겁니까? 이거는 본인의 지혜밖에 몰라. 일어난 사람으로 보면, 일어나는 걸 보면 일어나는 것이고요. 사라지는 걸 보면 사라지는 것이고, 그래요. 예. 빨간 안경 쓰고 보면 빨간 것이고, 세상이. 파란 안경 쓰고 보면 세상이 파란 것이고. 그거는 본인에게 달려있어요. 다 본인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원인 결과는 다 본인의 몫. 본인이 직구받고, 직구받고, 직구받고. 그게 복이든, 업이든. 그래서 그 마음은, 그게 또 다 마음 얘기거든요. 마음은 제할 일을 제 스스로 한다. 근데 그 인과 응보, 그 원인 결과는 절대로 다른 데가 있지 않다. 바깥에도 있지도 않고, 자신의 정신 세계, 정신 안에, 마음 안에 있다. 천상에 태어나는 것도 복을 많이 지면 천상에 태어난다고 그러죠. 그 복이 어디다 지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 안에다가. 일단 복 지어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훈훈하고. 예를 들면 저기 앞에 있는 지금, 이번에 연등 지금 켜져 있는데요. 그 명표. 저 보리수 나뭇잎. 그 하나씩 달 때 굉장히 흐뭇해 할 거래요? 깊을 거래요? 이것도 있네.
그리고 어쨌든 이 절에 또는 이런 또 법문법석에 그리고 절에서 하는 그런 행사에 그런 법석에 참석하는 그 자체가 복 짓는 일이고 벗는 거안 일어나잖아요. 여기서는 세간일을 별로 지금 법문이라는 게 뭐야? 세간일을 말하는 게 법문이에요. 세간 그 법에 대한 말을 하는 게 법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대상 따라서 일어난다는 게또 마음인데요. 지혜가 지혜를 대상으로 할 때, 어떻겠어요? 그리고, 마음은 지가 또 지할 일을 하기 때문에 지가 그냥 일어나기도 해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 원인 결과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쨌든 보는 법을 바르게, 가져야 한다. 그리고 그런 바르게 보는 법으로서 대상을 바르게 알아차려 주셔서 수행도 바르게 하고 지혜가 나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 더 길어지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수행 중에는, 오늘도 밴드에다가 그런 글을 올렸는데요. 그 기사, 택시 기사 양반 얘기. 그 승객한테 막, 옥신각신 안 좋은 일을 겪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우리가 수행에서 그 배움의 대상으로 삼으면 참 좋습니다. 모든 대상을. 그래서 처음에 애기사띠, 두른사띠, 애기사띠, 문제 이럴 때는 힘이 없을 때는 이제 사실은 눈탱이, 밤탱이 되죠. 맞으면 번뇌한테. 그러면서 자라나는 거예요. 세간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많은 경험을 해야 그게 대해서 최후의 고수가 되듯이 여기서도 이 수행에서도 지혜가 완전한 지혜가 날 때까지는 그렇게 많은 시행착오도 하고 눈탱이 밤탱이도 하고 그래서 그러면서 지혜가 자라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어민사님께서는 큰 재난을 당해야 큰 보상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원인 결과예요. 그냥은 안 준다는 거예요. 큰 재난을 당하지 않으려면 안 태어나는 게 제일 수예요. 그런데 어쨌든 태어났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단은 큰 보상을 얻고 그야말로 나고 죽는 일이 없는 그런 보상. 그러려면 보는 법을 바르게 갖춰내야 된다. 그 보는 법 바르게 갖추는 것에서도 마음의 때도 같이 벗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게 자신의 고정관념, 고정된 견해를 바꿔야 돼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자, 오늘 입제 본문, 5월 마지막, 네 번째 주, 집중생, 입제 본문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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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두,